빅뉴스입니다!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아이폰 SE3를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빅뉴스입니다! 아이폰 SE3를 8만원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일병의 빅뉴스 백봉기입니다. 오늘 백일병의 빅뉴스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아이폰 SE3를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폰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바로 엽커폰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엽커폰은요, 핸드폰 관련 구매 정보, 핸드폰 시세표, 구매 후기 등을 공유 중인 대형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무려 54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믿을 수가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폰 13 미니의 원가가 95만 원이라고 하면 엽커폰에서는 시세표 기준 7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 시세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일단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에 휴대폰 성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구매 팁 보시면 휴대폰 성지 이용법이 있습니다. 성지 찾는 방법, 먼저 시세표를 찾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구매할 지역의 시세표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구매할 기종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성지 위치를 찾는 법입니다. 성지 좌표를 알아내자 시세표에 적혀있는 지역의 구매 후기 게시판으로 가서 후기 글을 찾거나 게시글에 댓글로 위치 알려주세요 라고 남기자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초성을 검색해보자. 구매 후기 게시판이나 시세표 글에서 알아낸 성지 좌표가 초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해보자. 그 위치에 방문해서 구매하면 끝! 다음 후기 글 쓰는 법입니다. 저렴하게 샀다면 후기 남기기. 성지에서 구매 완료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매 후기 게시판에 글 양식에 맞춰 사진도 넣는 당신은 센스쟁이! 후후후! 자, 휴대폰 성지 이용법. 구매팀 및 내 주역 지역 성지 찾는 법입니다. 구매하고 싶은 기종을 선택한다. 내 주변 타 지역 시세표를 확인한다. 그리고 구매하고 싶은 기종의 평균 시세를 본다. 다음 구매 후기 게시판을 확인한다. 구매 후기 게시판에 좌표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좌표 위치 확인 후 성지 매장에 방문해서 구매하면 끝! 어떻습니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가격이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사장님에게 더 좋은 가격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꿀팁이지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세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세표 보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는 스마트폰 기종, 상단에는 통신 3사와 구입 유형, 번위, 번호 이동, 기변, 기기 변경, 요금제가 표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호를 이동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또는 오히려 돈을 받고 휴대폰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말 개꿀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알려드릴 두 번째 사이트입니다. 폰디다스라는 사이트고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고 구매 가능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사 할인까지 별도로 들어가서 폰디다스에서만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 22 원가가 99만 9천원이라고 하면 폰디다스에서는 LG U+ 로 번호 이동 조건으로 32만 9,900원에 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디다스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폰디다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폰 한번 볼게요. 아이폰 통신사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종별로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폰 SE3, 자, LG U+ 번호 이동 기준으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용량은 128기가 보통으로 가고요. 그리고 통신사 이동 할부 24개월, 그리고 5기가 프리미어 레귤러 기본료 95,000원짜리 185일 유지해야 됩니다. 약 6개월 유지해야 되고요. 공시지원금 24개월 지원 방식이고요. 유심은 새 유심 구매입니다. 공시지원금 169,000원. 자, 할부 원금 확인해 볼게요. 291,000원입니다. 네, 정말 저렴하네요. 그래서 월 납부 금액은요, 107,125원으로 확인되네요. 이렇게 엽커폰 커뮤니티 사이트와 폰디다스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폰디다스 사이트는 이렇게 휴대폰 카테고리만 눌러도 기종과 가격이 보기 쉽게 정렬이 돼 있어서 더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폰디다스 상담 시간은요,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면 이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고요. 그리고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카카오톡 전화 상관없이 1대1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폰디다스 후기 먼저 볼게요. 폰디다스 처음에는 남편이랑 대리점 가서 가격을 봤는데 월 요금도 비싸고 전혀 필요 없는 제일 비싼 요금제 강요와 부가 서비스 가입을 강요받아 너무 짜증났는데 우연히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되어 가격을 알아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이 가능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개통까지 며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렴하게 구매하고 강요받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해보는 거라 많이 문의드렸는데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개 많이 할게요. 자, LG U+ 아이폰 SE3 구매하신 분 리뷰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는데 이렇게 바로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그 다음 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토요일에 바로 받았거든요. 폰디다스 빠른 일처리 덕분에 잘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허폰 성지 구매 후기, 일요일인데도 영업 중이셔서 편하게 구매하고 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서초동에서 구매하신 분은 지인이 추천해줘서 잘 구매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서 구매하신 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셔서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편했습니다. 좋은 가격 감사합니다. 확실하네요. 친절도용. 저도 확인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네요. 101병의 빅뉴스, 오늘은 이렇게 휴대폰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곧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휴대폰 고르셔서 착한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 101병과 함께 휴대폰 성지를 찾아 떠나시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101병의 빅뉴스 백봉기였습니다. 충성!